너 또 애 뱉냐? 애를 뱉긴 누가? 내가 애 만드는 공장이야? 근데 어째서 천지름을 찾았어, 그 비싼 천지름을. 주는 대로 처먹어. 어, 이것저것 까탈비로 쌓지 말고. 뭐라고? 이러지들 마세요, 아짐. 고모님. 아니, 사람이란 것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. 그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쥐가 뭔 염치를 좀 참지름 바른 김을 찾냐고. 그냥, 그리고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이 발목대기를 뻗어라. 그런 말이 있어. 중요한 말이다. 그깟 김 몇 장에 어? 참기름이 얼마나 든다고? 내 말은 참지름 바른 김을 묶고 작품은 네가 네 돈으로 사다가 발라서 쳐먹어라 그 말이다. 아짐 돈으로 참기름 사? 아짐이 뭔데 날 구박해? 나 구박하는 거 뭐 재미 들렸어? 아니, 그렇게 참지름 바른 김을 묶고 작품은 네 손으로 해보고라는 말이 무엇이 나빠서? 울대를 높이고 달라들어 이것이 또. 아, 아짐이 뭔데 이 집에서 날 구박하냐고. 기껏해 아래 것 주제 진짜. 너 심아 뭐라 했어? 아래 것? 아래 것이라고 했어? 그럼 아래 것이지. 어? 아짐이 우리 엄마 조카라도 돼? 아주 촌수도 알 수 없는 아주 먼 조카. 웃기지 마. 위세 떨 걸 가지고 따라. 이 싸가지 없는 년! 이 부부 사기단 주제! 누가 부부 사기단이야? 누가? 누가 부부가 사기단이야? 누가 사기단이야? 뭐야? 정신 사납게! 부엌이 두 사람 싸우는데요? 싸우고 싶으면 나가서 싸워요. 우리 엄마 저렇게 되니까 아짐이 날 벌릴 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. 그깟 참기름이 얼마나 든다. 방에 가 계세요. 저 분욱이한테 상 들어다 주러 올게. 속상해 정말. 저 썩을 년. 내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. 아짐. 맞잖아요. 부부 사기단 맞잖아요. 왜 이래요 정말. 아짐한테 진짜 화나? 그만 좀 하란 말이에요. 제가 도와드릴 일 뭐 없을까요? 있어. 너 힘 세제. 밥상이나 좀 들고 들어가라. 네. 어떤 거부터 들까요? 큰걸로. 아유 진짜 성질대로 그냥 콱 그냥. 우리 돈 500만 원만 있었어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잖아. 전주 변두리에 전세는 얻을 수 있었다고. 전주 가서 살고 싶어? 누가 살고 싶어서 그래? 이러다가 우리 기덕이 하숙비랑 학비 어떻게 될래? 아유 학비야 어떻게 되겠지? 누가 어떻게? 오빠까지 저렇게 망하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학비를 달래? 양조장 분나나 돈 나올 구멍도 없잖아. 아유 내가 그냥 마이산 올라갔을 때 팍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. 그걸 말이라고 그걸? 죽을 거면 나랑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죽어. 우리 집에 내 식구 다 죽어. 그러니까 울지 마. 당신 울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단 말이야. 고모님. 밥이다. 어휴. 아이고 우리 칠봉 고마워. 그래 잘 먹을게. 와 여보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어? 빨리 와봐. 응? 냄새는 왜 맡아? 맛만 있구만 냄새는 왜 맡아? 응? 아, 빨리 먹어. 금주가 어디 갔다고? 전주야 할머니 형부가 왔대요. 언니 형부 만나러 갔대요. 금주 신랑이 누구지? 백서방이 어머니. 백서방. 금주 딸년도 데리고 온디야? 근데 저 청년은 누구예요? 할머니 얘기했잖아요. 복희랑 같이 왔다고. 할머니 복남이요. 복남이. 복남이? 응, 복남이. 태주는 복남이 좋아. 어? 나도 태주 형 좋아요. 도진이랬지? 네. 우리 아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. 넌 밥 안 먹니? 준영이 좀 먹이고요.